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탁구 교실의 준이암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탁구를 조금씩 하시고 이제 공을 좀 치시다면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연습하시고 레슨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드라이브를 하실 때 감각을 일단은 공의 전진회전을 시키는 그 기술이잖아요. 근데 보통 처음에 또 이거를 너무 세게만 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을 많이 사용을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스윙을 하면서 또 너무 많이 이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게임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멀리 떨어진 공을 걸어 넘기다 보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드라이브 자세 스윙에서는 굳이 팔꿈치를 많이 들어서 동작을 너무 막 이런 식으로 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공이 커트볼이 넘어오면 이렇게 쭉 힘을 빼서 어깨에 힘 빼고 쭉 쳐주죠. 이렇게 쭉 쳐줬다가 팔꿈치만 힘 빼고 있다가 팔꿈치만 걷어넘기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팔꿈치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쭉 공 따라 내려가서 시선으로 공을 보죠. 또 오를 때 그냥 팔꿈치만 이렇게 쭉 쳐져 쳐 힘 빼고 이렇게 쭉 펼쳐놨던 팔을 팔꿈치를 우리가 군인들이 거수경례 한다 그러죠. 거수경례 하듯이 그냥 팔꿈치만 걷으면서 몸을 이렇게 쭉 하면 그냥 딸려 내려가는데 커트볼이다 보니까 이거를 세게 막 쳐야지 넘어갈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백스윙 할 때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 세게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힘도 많이 들고 그 스윙 자세가 또 동작도 너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쭉 공 보고 이렇게 그냥 몸이랑 같이 공 받던 시선을 세우면서 목표를 보면서 팔꿈치 이렇게 하나 투. 물론 커트볼일 때는 조금 이제 힘 빼고 커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고 공 떴을 때 쭉 이렇게 돌면 넘어갑니다. 완전 뭐 예를 들면 수비 전형인 분들이 막 롱핀풀 이런 그걸로 많이 촉식으로 많이 깎았을 때는 더 많이 자세 낮추고 있다가 더 많이 걸어줘야지 넘어가겠죠. 대신에 이거 여기서 축 공 높이 보고 탁 맞고 떠오를 때 촉 요거 접어주는 거 요거 힘 빼고 팔꿈치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들려도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땡기면서 이렇게 제껴지면 또 공이 오바되죠. 목표 지점 쪽으로 약간 공이 넣고 싶은 자리 쪽으로 약간 몸을 앞쪽으로 약간 중심이 뒤로 제껴지면 제껴지는 몸도 그 다음에 제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버리면 공이 오바돼서 나가버리죠. 이렇게 공을 내가 들기 위해서 공은 내 커트볼이 들어줘야 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제껴버리니까 오버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공이 계속 넘어올 때 스윙 연습할 때 힘들잖아요. 그냥 내려갔다가 축 또 오면 축 내려갔다가 팔꿈치 기다렸다가 팔꿈치 이렇게만 좀 해줘도 연속적인 어떤 빠른 공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도 아직도 팔꿈치가 지금 많이 낫긴 나았는데 좀 불편하긴 해요. 그 다음에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볼박스 연습을 하는데도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 맹공이죠. 그냥 맹공 이렇게 툭 던져드리면 드라이브 스윙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을 촤악 이렇게 예,
드라이버는 헤드는 많게 잘 걸려오는 오긴 옵니다. 잘 걸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거보다는 요게 다음 준비가 빠릅니다.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장전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팔이 혼자 넣어줘. 팔이 혼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공 가는 거를 이렇게 쭉 봐주고, 쭉 봐주면서 팔꿈치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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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연습하시면, 드라이버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주고 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냥 볼박스 가져와서 시간 되시면, 요런, 뭐, 자리가 비면, 요렇게 해서, 테이블에 놓기에는 조금 드라이버 걸려면 조금 불편하게. 여기 원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런 느낌으로. 하나, 쭉. 하나, 쭉. 쭉. 팔꿈치 신경 쓰시고, 겨드랑이 많이 안 들리게 좀 신경 쓰시고, 혼자 이렇게 오바돼서 내 목을 갖다가 목조르지 감, 목, 내 팔뚝으로 목을 감는 이런 스윙, 이러면 조금 폼이 항상 저는 좋습니다. 초심자분들 레슨하거나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폼을 좀 신경 쓰셔라. 폼, 항상 그 스윙에서 폼이 잘 나와야 좀 스윙에서 내가 피니시 스윙에서 잘 당겨줘야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맞출 수가 있다. 여기 내 원하는 자리 저거를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원하는 집중. 제가 연습할 때 저거를 항상 얹어놓고 하고, 초심자분들 이런 거 얹어놓고 맞추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넣고자 하는 포인트에다 공을 넣어야 되겠죠. 그냥 뭐 쳐서 아무데나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머리를 이제 써야 되고, 빈자리에 넣어야 되고, 또 같은 자리에도 몇 번 몰다가 빼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넣을 수 있도록, 일정하게, 요런 어떤 연습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도 이렇게 표적을 정해놔야지, 원하는 포인트에다 찍을 수 있으니까, 요 정확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드라이브 연습하실 때 힘 빼시고, 뭐 레슨 받으실 때도 어깨나 힘 빼시고, 당길 때 좀 잡아주시고, 당길 때 좀 잡아주시고, 팔꿈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자세가 좋은 스윙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제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을 좀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거나 하면 또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